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습지 2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그 18페이지에 보면은 가야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그거는 내용 흐름상 다음 학습지 3번이랑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습지에서도 3번에다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오늘은 16페이지, 17페이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중단어는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고요. 이번에는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요? 왕이 없었던 나라도 있고, 왕은 있었지만 연맹국가라고 하는 단계에 남아 있었던 나라도 있었고, 고구려 같은 나라를 보면은 연맹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면 연맹국가, 연맹왕국과 그리고 고대 국가는 어떤 차이가 있고,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연맹체 국가보다 한 단계 발전한 건가 봐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그러면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마우스를 챙겨야 되는데 계속 까먹어요. 자, 교과서랑 이제 학습지를 보면 요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아니죠. 선생님이 만든 그림인데, 자, 먼저 1번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 파트인데요. 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들, 부족들이 있고요. 여기도 부족들이 있죠. 여기도 국왕이 있고, 여기도 국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에는 독자적인 성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부에는 행정적인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점점점점점점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또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딱 그림만 봤을 때 어떤 그림의 국왕이 더 강력해 보이고 어떤 그림의 부가 더 강력해 보이나요?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잘 듣고 나면은 그걸 한번 판단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쪽 그림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기 삼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초기의 나라들, 이 보이고 있었던 그림이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떻게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연맹체 국가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죠. 자, 그럼 이게 연맹국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1번 연맹체 국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각 부가 자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점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점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거 연맹국가도 국가예요, 아니에요? 연맹국가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국왕도 있어요. 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전체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가 아니라 각 부의 부족장들, 그러니까 각 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엔 뭐라고 써 있어요?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각 부의 대표, 부족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의 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 부의 대표가 별도의 관리를 두고 자기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의 국왕들, 나라들은 자신의 관리를 가지고 전체 나라를 일반적으로 자기가 다 지배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는 각 부의 자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국왕이 전체 국가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고 각 부는 부의 대표들이 다스리고 각 부마다 부의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관리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자, 부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여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그런 대표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걸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연맹체 국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출도. 이 사출도는 즉 사출도의 대표들이 별도의 관리를 두고 그 밑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에도 보면은, 고구려의 경우에도 보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관리를 두고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번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초기 삼국에서 확실히 연맹체 국가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름이 연맹체 국가인 이유는 뭐겠어요? 각 부가 연맹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연결돼서 연합해가지고 만든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연맹체 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국왕은요, 국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를 완전하게 대표하고 그 국가를 자신이 완전하게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의 성격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 부의 대표 정도, 뽑힌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도 부족이 있겠죠? 부족장.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텐데, 국왕은 그 부족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강력한 사람이 뽑혔다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뽑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부의 대표자적 성격. 대표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가 강력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강력하다는 의미로 쓴게 아니라는 거알수 있죠. 국왕은 제대로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대표자적 성격. 그냥 대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외 교섭, 국가 간의 교섭이라던가 군사활동 같은 데서는 물론 국왕이 주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의 주요 정책들은 국왕 혼자서 못합니다.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부의 대표들. 국왕이 혼자서, 야, 이거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해. 라고 하면, 전체 나라의 하나의 부에서만 시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정책이 국가 전체에 시행이 되려면, 부족장들의, 즉, 부의 대표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즉, 무슨 소리냐? 이 상황에서, 연맹체 국가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왕권은 낮습니다. 왕권은 낮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번에 고구려에서도 봤고, 이제 연맹체 국가라고 하는 국가 단계가 점차 어떻게 고대 국가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자, 고대 국가로의 발전이라고 하는 요 시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처음에 시작, 아까 초기 삼국이라 그랬죠. 시작은 연맹체 국가로 시작을 하는데, 점차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그 중간 단계 정도가 이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글씨를 예쁘게 쓸 수가 없네요. 칠판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자, 중간 단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던 삼국의 각 시기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시기에 대한 모습입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로서, 전에 얘기했죠. 오부족 연맹체로서 점차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확실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태조왕이라고 합니다. 태조왕이라고 합니다. 자, 태조라고 하는 이름이 쓰인 걸 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이제 활동을 했던 왕인데, 태조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저, 여러분들 들어봤죠? 옥저라고 하는 나라를 고구려에 복속시킵니다. 즉, 이때 이제 옥저는 고구려 땅이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영토 확장을 이뤄내겠죠. 자, 그리고 요런 말들이 이제 자주 나올 텐데, 이거를 잘 이해했으면, 이거를 잘 이해하면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자, 게루브 고시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했다.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게루브라고 하는 걸 보면, 고구려에서 오부족이 있었다 그랬죠? 오부족 중에 하나인 부족인가 봐요. 근데 그 게루브는 고씨예요, 고씨. 이 고씨가 왕위를 대대로 세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확립했어요, 태조왕이. 생각해 보세요.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왕은 그냥 부족장들의 대표, 부의 대표들의 대표,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대표자라고 했는데, 자, 봐봐. 내가 왕이에요. 연맹체 국가 단계의 왕이에요. 나 이제 내 아들한테 왕 물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부의 대표들이 야 말이 되냐? 우리 부족도 꽤 센데 우리 부족은 왜 왕 못해? 어, 너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태조왕 시기가 되면 게루브 고씨의 왕위 세습것, 즉 고씨가 대대손손 왕을 물려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부족들이 반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왕위 세습권이 게루브 고씨로 확립이 됐다는 건 이 게루브 고씨의 왕권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왕권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아까 연맹체 국가에서는 왕권이 좀 약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왕권이 상당히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이에요. 왕위를 세습. 좀 이따가도 왕위 세습이 보이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부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의 권한이 되게, 다른 부족의 힘이 되게 강해지면 왕이 다른 부족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앞에 그림을 잠깐 보면 지금 국왕이 이 부족에서 나왔죠. 근데 이 부족이 힘이 강하면 왕이, 다음 왕이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왕위를 여기서 계속 세습한다는 건 꽤나 힘든 일입니다. 연맹체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점차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왕위가 세습된다. 즉 한 부족에서 왕위를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왕권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 왕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그 부족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백제로 가겠습니다. 자, 백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백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져서 연맹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자, 백제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3세기네요. 고구려보단 살짝 늦죠. 자, 이제 3세기의 고이왕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이왕 한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자, 이 삼국의 서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죠.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차 보겠지만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그 시기에 전성기 국가이기도 해요. 한강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무슨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관제를 정비를 합니다. 즉, 자, 봐봐요. 왕 말고 왕, 부의 대표들, 왕도 자신의 신하가 있죠. 부의 대표도 자신의 관리를 거느린다고 했잖아요. 연맹체 국가에서는. 그런데 이제 왕이 완전히 중앙 관직을 정비함으로써 내 밑에 관리들의 권한,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명시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중앙 관제를 정비한다는 건 부의 대표들에 비해서 왕의 권한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 모두 다 왕의 권한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관제 정비, 관등제 정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역시, 신라는 제일 늦죠. 이제 4세기 후반입니다. 4세기 후반에 어떤 왕 때냐? 뇌물 왕 때입니다. 자, 뇌물왕 때입니다. 신라 뇌물왕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왕위 세습권이 확립이 돼요. 원래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다는 건 하나의 성씨가 완벽하게 힘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때 들어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것으로 확립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왕위 세습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신라의 요 뇌물왕 때 보면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라는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사실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뇌물왕이라고 했지만 뇌물왕 때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정식적으로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뇌물 마립간 이렇게 불러야죠.
그렇죠? 뇌물 마립간. 아직 뇌물 왕이라고 한 뒤에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기 전에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호에 비해서는 왕권이 강해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립간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고요. 지금 그냥 화면을 봐도 됩니다. 그러면 신라의 왕호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막 넘어가요. 자, 봐봐요. 자, 처음에 신라의 왕호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보면 처음에는 거서관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죠. 혁거세 거서관, 박혁거세죠. 혁거세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귀인. 거서관은 그냥 귀한 사람 요 정도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장,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의미도 가지게 된 거죠. 즉, 거서관에서 차차옹으로의 변화는 거서관보다는 차차옹일 때 왕권이 조금 더 의미가 강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장자, 계승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이사금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언제? 뇌물왕 때 이름을 바꿉니다. 왕호를 뭘로? 마립간으로요. 이 마립간은 무슨 뜻이냐? 대수장, 국가 전체의 대수장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에, 이런 뜻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왕권이 강해졌다.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뜻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지증왕 때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립간이라고 하는 왕호가 왕권이 강해진 거야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기엔 요거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고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지만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합니다. 다시 한번 빈칸이 비워져 있으니까 복습을 해보죠. 고구려 태조왕 때, 백제 고이왕 때, 신라 뇌물 마립간 뇌물왕 때 이제 고대 국가의 발전의 기틀을 차차 잡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진짜 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먼저 보죠. 자, 봐봐. 아까는 점선이었죠. 근데 이제 실선입니다. 그리고 국왕은 국가의 중심에 있어요. 각 부를 아우르고 있죠. 그러면서 각 부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행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맹체 국가와 달리 고대 국가에서는 각 부가 뭐가 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된 겁니다. 각 부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국왕의 권한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는 이런 성격을 가진 국가입니다. 중앙집권적이고요. 이전보다 영토가 넓어진 영역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대 국가를 종합하는 말입니다.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활발한 정복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왕위 세습권도 아까 갖추어져 가는 모습을 봤죠.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화됩니다. 자,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각 부가 가지고 있는 뭐가? 독자성. 뭐라고도 표현했죠? 자치적인 성격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각 부는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성격으로 전환이 되어 갑니다. 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 봐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연맹체 국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국왕도 하나의 그냥 부의 대표죠. 국왕도 하나의 부의 대표고, 자,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의 대표가 있어요. 여기 부의 대표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부의 대표가 있고, 여기도 부의 대표가 있어요. 각각의 부의 대표는 관리를 거느리고 정치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왕은 그들의 대표자 정도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 부, 마이크를 밟았어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자, 부의 대표들이 권한이 약해지고 원래 있었던 이 부의 정치적 권한도 사라지고 이 부는 각 지역을 그냥 부르는 이름처럼 행정구역처럼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A부의 대표, B부의 대표, C부의 대표, D부의 대표들의 권한은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 D부가 어떤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D부가 중랑구, A부가 동대문구 이런 거 부르는 것처럼 행정구역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행정구역을 완전하게 중앙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부의 대표들이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누가 다스리는? 왕이 되는. 즉 국왕이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국왕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중앙집권화 고대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볼게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왕권이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부의 독자성이 약화되면서 행정구역화 됐어요. 그러면 이 부에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부의 대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의 대표가 거느리고 있었던 관리들. 그럼 이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 부의 뭐? 지배 세력들. 각 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평민화? 그건 아니었어요. 각 부의 지배 세력은 자 봐봐. 왕 밑으로 다 들어옵니다. 왕 밑으로. 왕 밑으로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왕권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중앙 귀족이 되는 거예요. 중앙 귀족. 자, 봐봐. 원래는 지방 각 부의 지배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 땅들의 지배권들을 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왕이 가지게 되고 원래 그 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부의 지배 세력들은 왕 밑으로 들어와서 중앙의 귀족이 되고 왕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중앙 귀족들이 왕의 관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관리들의 등급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등제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관리들의 등급을 서열화시켜놓은 관등제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등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각 부의 지배권은 약해지고 국왕권은 강해져야 관등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고위왕 시기에 중앙관제를 정비했다 그랬죠. 그게 왜 왕권 강화, 고대 국가로의 발전의 모습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맹체 국가에서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중입니다. 연맹체 국가에서는 주요 정책이 있으면 국왕이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각 부의 대표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부 대표들끼리 회의를 했었는데 이 부의 대표들, 이 각 부의 지배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귀족들이 됐죠. 그러니까 각 부의 대표들과 하던 회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귀족 회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앙 귀족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각 국가마다 귀족회의 이름들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이전에 있었던 연맹체 국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제가회의라고 그대로 이름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다음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라고 합니다. 회의자는 뺄게요. 회의자 쓰세요. 여러분들은 쓰세요. 정사암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화백회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회의자 쓰세요. 여러분들은 화백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처럼 각 국가들의 원래는 부대표들끼리 했던 회의인데 이게 고대 국가화되고 중앙집권화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귀족회의가 된 겁니다. 귀족회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연맹체 국가에서부터 이어져 오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부가 자치적이고 독자적이었는데 점차 왕권이 강해지면서 그냥 그 땅이 국가의 행정구역화되고 통치권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국왕에게 들어가고
그냥 행정 구역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 중심으로 일원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부의 지배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왕 밑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중앙 귀족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중앙 귀족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되니까 그 관리들의 서열을 매기는 관등제라고 하는 게 각 국가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복. 이 관등제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공복이죠. 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란색.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록색. 옷을 입고 일을 해라. 관직에 일을 해라 라고 하면은 빨간색 옷을 입으면 내가 파란색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사람인데 빨간색 옷을 보면 바로 이래야겠죠. 왜? 높은 사람이잖아. 나보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관등제를 만들고 공복을 만듦으로써 이걸 눈에 보이게 만든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게 이제 활발한 정복활동입니다. 이 정복활동, 아까 뭐 태조왕 시기에 옥절을 복속한다거나 백제 고이왕으로 가면은 한강유역을 정복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활발한 정복활동 속에서 점차 영역국가, 영토가 넓어진 국가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땅이 생기죠. 땅이 점점 넓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왕이 점차 다른 부의 대표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영역들까지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서 다스리게 되잖아요. 국가가 점차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를 쪼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맞죠? 국가를 통째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쪼갤 필요가 있잖아요. 서울도 서울특별시 통째로 있지 않잖아요. 서울이 넓어지니까 구 단위로 또 나누고 구도, 동 단위로 나누고 나누잖아요.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되면 쪼개만 놓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지방관을 보내야죠. 그러면서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되고 점차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왕이 보낸 지방관이 국가의 곳곳에 보내짐으로써 왕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지방관의 성격을 한번 보자면 군사적인 지휘관. 자, 군사지휘관 있잖아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군사지휘관이 그 지역의 행정을 함께 합니다. 지방관을 겸하면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방행정조직이 아직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다 보니까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그냥 군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지휘관이, 군사지휘관이 행정조직의 지방관도 함께 겸하도록 함으로써 그냥 한창 전쟁이 많을 때잖아요. 한창 전쟁이 많을 때니까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대 국가로 가면 이름이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이제 중앙집권화에 대한, 즉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1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영역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2번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맹제국가와 고대국가가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혹시 이해가 안 간다면 앞으로 좀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지우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마지막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가 되면 율령이 반포가 되고 각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텐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령을 반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써볼까요? 율령 반포. 율령을 반포한다는 게 뭐냐? 율령은 쉽게 얘기하면 법입니다. 법. 국가가 법을 반포하는 거예요. 자, 넓어진 영토와 영역. 정복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랬죠. 영토가 넓어지면 누구도 많아져요? 주민도 많아져요. 국민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고, 이 법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성문법, 어떻게 문서화 시켜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령을 반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함으로써 연맹치 국가와 고대 국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령을 반포할 수 있다는 건 왕권이 매우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각 부의 대표들의 권한이 강하면 중앙의 국왕이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의 통할 법이다. 자, 이제 다 지켜. 각 부족 다 지켜. 라고 해버리면 아니, 네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의 대표들도 힘이 많이 약해졌고 자신의 관리로 중앙 귀족화됐고 행정적 성격으로 다 만들어놓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영토도 늘어나고 이렇게 왕권이 매우 강화되다 보니까 국가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윤령을 반포했다는 그 자체가 왕권이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공인은 또 어떠한 중앙집권화랑 불교가 무슨 의미,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불교라고 하는 이런 고등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토착신앙들이 있었겠죠. 토착신앙. 부별로도 신앙들이 달랐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시 사람들, 지금도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전 시대, 요럴 때 같았으면 오죽했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별로, 각 지역별로 신앙이 모두 다르면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전체 국가를 결속, 모아서 집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토착신앙을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고등 종교를 가지고 와서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사상, 이런 토착신앙 같은 것들을 종합시켜 놓는 게 국왕, 중심에서 국왕이 다스리기에 훨씬 편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나중에 불교, 종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으로 확립을 하고 국가 전체가 불교를 믿게 함으로써 국가 구성원이 정신적, 사상적, 종교적으로 통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 부별로 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부별로 다른 게 아니라 부가 다 합쳐지고 국가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국가의 중심은 국왕이 되는 거고 중앙집권화, 고대국가, 왕권강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또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표는 뭐냐면 고구려에서 윤령을 반포했던 왕, 불교를 공인했던 왕, 백제에서 신라에서입니다. 근데 고구려와 백제는 윤령을 반포한 왕, 불교를 공인한 왕. 한 큐에 다 해버렸네요. 왕이 똑같네요. 한번 봅시다. 자, 고구려는 언제냐? 소수림왕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소수림왕 때고요. 백제는 윤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고위왕 시기에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요 시기쯤에 한번 윤령 반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불교를 공인했던 왕은 침류왕이라고 합니다. 침류왕이라고 하고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 됩니다. 자, 법. 이게 참 이름이 잘 지어진 게 뭐냐면요. 자, 봐봐요. 법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법. 자, 이 법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을 나눠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로 law, 법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윤령이죠, 윤령.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 불교, 부처님의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불교 신자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법문을 읽는다. 뭐 어떤 스님의 법력이 높으시다. 이런 뜻, 이런 말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 그래서 법이라는 걸 흥하게 한 왕이다. 로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둘 다죠. 지금 법흥왕에서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이 중앙집권화, 고대 국가의 확립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간단하게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고요.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 부분은 뭐냐면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고대 국가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특징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봐봐요. 자, 원래 우리 나라에 A, B, C, D, E 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E라는 부가 굉장히 강력을 해서 이 E라는 부가 왕권을 독점하고 왕이 세습을 하면서 이 E라는 국가에서 대대손손 왕이 나오고 A, B, C, D, E 부는 독자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제 행정구역화 되면서 E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 이런 고대 국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했던 대로 A, B, C, D 각 부의 지배 세력들은 이 E라는 부족에서 나오고 있는 누구? 왕, 국왕. 이 국왕 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앙 귀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중앙 귀족이 되는 거. 근데 귀족에도 뭐가 있다? 급이 있다. 자, 봐봐요. 원래 힘의 순서를 한번 나타내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A 부가 되게 셌고 E 다음으로는 C가 셌고 그다음 D가 셌고 B가 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A의 지배 세력과 D의 지배 세력이 중앙 귀족화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급이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삔또가 상하죠. 여기서 삔또가 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중앙 귀족화라고 하는 것도 이들의 힘, 이전에 부족에서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중앙 귀족의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 귀족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그게 아주 아주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게 어디예요? 신라예요. 신라의 무슨 제도? 골품제도죠. 골품제라고 하는 건요,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예요. 즉, 골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귀족입니다. 하급 귀족이든 상급 귀족이든 할 것 없이 골품을 가진 사람이면 다 귀족이에요. 왜? 골품제 자체가 지배층 안에 있었던 위기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골품제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 혈통에 따라서, 골품에 따라서 개인의 신분,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그리고 심지어 법에는 집의 넓이는 어떻게 할지, 옷은 무슨 재료로 입을 수 있고, 옷의 뭐 색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죠. 자, 보세요. 골품입니다.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까지 다 있죠. 그리고 위에 성골이 있는데 성골은 완전 왕족이잖아요. 자, 보면 진골은 관등, 이게 만들어진 관등제의 관등입니다. 신라의. 아까 얘기했던 그 관등제의. 자, 이 관등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걸 왜 외웁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진골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육두품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높아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아찬까지.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요. 오두품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오두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사두품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가장 억울한 건 여길 겁니다. 육두품. 우리가 육두품이 진골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두품 계층 중에서는 최상위 계층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귀족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두품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신라 말이 되면 육두품들의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신라에 가게 되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연맹체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고대 국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연맹체 국가는 이런 특징이 있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그 기틀을 마련했던 각 국가의 왕들은 누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고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요약해보자면 중앙집권화 그리고 영역국가화, 그 과정에서 또 중요했던 것들, 방금 봤던 율령반포, 불교공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마련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라의 골품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요 페이지는 요 딱 심지어 여긴 단면이잖아요. 딱 요 연맹체 국가, 고대 국가를 중심으로 딱 정리를 비교해 가면서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학습지 3페이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